자, 윤성민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6번 주자 잠시 후에 등장하겠습니다. 아, 흔들림 없는 표정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윤성민 선수,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지금 알프스에서 온 선수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윤성민 선수가 등장합니다. 스타트하우스 출발 지점의 관중들이 엄청난 함성을 보내줘야 됩니다. 네, 지금 뭐 연맹에서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윤성민 선수의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타트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타트 기록 보겠습니다. 대망의 윤성민의 첫 주행 스타트 기록 4초 62. 자, 자신의 출발 신기록에 거의 근접한 0.01초 차의 기록입니다. 자, 이번 커브 모든 커브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내려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좋아요. 라인 좋아요. 자, 5번. 아, 적절한 네. 높이요. 적절한 높이. 김이 살짝 왼쪽 조종하고 있고요. 101km로 통과했습니다. 아, 엄청난 속도입니다. 윤성빈. 자, 이어지는 커브 라인 잡아야 되죠. 자, 아, 9번, 10번, 11번 가운데로 가운데로 잡았습니다. 자, 12번 이어지고요. 안정적인 활강 라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속도, 엄청난 중력으로 내려오고 있는 자, 윤성빈. 자, 이제 최고속도 구간, 최고속도 구간 저거 보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윤성빈. 자, 124.2km. 네. 자, 계속 15번 커브, 16번 커브 돌아서 피니시 도착합니다. 트랙 레코드 0.28 트랙 레코드 마르티스 두플스의 기록을 1차 주행에서 갈아치우는 대한민국의 윤성빈입니다. 네, 트랙 레코드를 경신하면서 올림픽 4차 주행 중 첫 번째 주행을 완벽하고 완성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완전 무결한 주행을 보여준 대한민국의 윤성빈의 1차 레이스였습니다. 자, 지금 아, 좋아요. 네, 올로 아 지금 스타트 모습인데요. 스타트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바로 자신의 주행 라인을 찾아들기 위한 몸짓을 쓰고 있죠. 여기는 이제 9번, 10번, 11번, 11번을 통과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서도 이전 선수들과는 다르게 완벽하게 가운데 라인으로 좌우 부딪힘 없이 빠져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당당한 뒷모습인데요. 자, 남자 스켈레톤 윤성민 선수가 50초 28의 기록으로 현재 1차 레이스 당당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윤성민 선수 스타트가 1차 시기에서는 또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4초 62의 기록으로 현재 스타트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2차 시기에서도 윤성빈 선수의 절대 강점인 스타트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많은 관중들 윤성빈을 응원합니다.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의 윤성빈입니다. 출발 기록 4초 59. 스타트 출발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하는 윤성빈입니다. 본인의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해냅니다. 아, 대단한데요. 1년 만에 저 기록을 갈아치웁니다. 4초 59의 기록으로 새롭게 스타트 레코드를 쓰면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합계 기록에서 0.6초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윤성빈. 자, 트레고 호프와의 기록 차이인데요. 구간 구간마다 윤성빈의 우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12번까지 잘 통과했어요. 자, 12번 탄력을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대로 원심력. 아, 자, 최고 속도 구간 완전 무결합니다. 완전 무결한 주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윤성빈 129.3km. 자, 최종 곡선 구보 그리고 피니쉬 트랙 레코드 50초 07의 트랙 레코드 50초 07. 대단한 기록을 다시 한번 작성하는 대한민국의 윤성빈입니다. 네, 본인이 세운 트랙 레코드를 다시 한번 본인이 경신하면서 2차 주행을 1차 주행보다도 더 좋은 기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완전 무결합니다.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의 윤성빈 썰매 천재 썰매 괴물입니다. 자, 스타트 장면인데요. 스타트 레코드를 세움과 동시에 그 주행에서 트랙 레코드까지 새롭게 경신을 하면서 현재 1위로 다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출발 기록도 대단했습니다. 4초 59. 자신의 기록을 0.02초나 0.1초나 당겼던 모습이었고요. 윤성민 선수 트랙 기록까지 아, 자신이 오전에 세웠던 50초 28의 기록을 0.2초 이상, 0.2초나 네. 당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6위인 김지수 1분 41초 66 그리고 윤성민은 1분 40초 35. 오늘 스타트 기록도 갈아치우고 트랙 레코드는 두 번이나 갈아치우는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아이언맨 윤성민이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리처드 브럼니 코치가 윤성민의 썰매를 들고 있고요. 윤성민이 이번 3차 레이스를 완전 무결하게 수행한다면 4차 레이스는 한결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뭐 마음을 비우고 기본과 기초에 충실해서 간다면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성민이 출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윤성민의 썰매입니다. 자, 스타트 기록 중요하죠. 4초 64. 4초 64. 네. 지금 2차보다는 조금 느려진 기록이긴 한데 윤성민 선수가 무리해서 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2번 커브 101.6km 빠릅니다. 좋아요, 좋아요. 압도적인 돌파합니다. 네, 1차 주행보다 2차 주행보다도 지금 괜찮은 주행 라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제는 주행에 있어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던 윤성민 선수였는데요. 자, 15, 여기서 두 번의 어떤 잡아준 현상이 나왔는데요. 본인이 무게중심을 잡기 위한 모션이었어요.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오른쪽 왼쪽 다리가 빠져나오는 윤성민 선수의 모습이었는데요. 15번 125.5km 윤성민. 마지막 커브. 자, 피니쉬! 50초 1패! 50초 좋습니다. 1패! 좋습니다. 아, 다리가 빠져나왔습니다만 윤성빈 어제 1차 레이스보다 더 좋은 기록으로 탔고요. 2차 레이스보다는 약간 느렸습니다만 대단히 좋은 기록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금 1차 시기와 2차 시기와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네. 오히려 그 1차 시기보다는 좋은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중반에 마일 구간에서 윤성민의 오른발 왼발이 살짝 삐져나올 때 네. 아, 철렁했거든요. 네, 가슴이 좀 철렁했는데 10번 커브, 그러니까 9번 나와서 10번, 11번을 들어가는 게 살짝 좌우로 튀어나온 커브 구간이 숨어있다 보니까 그 구간을 가운데로, 지금이죠. 가운데로 정확히 주파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9번을 나오면서 센터가 중심이 맞지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가 본인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잡혔는데 부딪히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충돌도 없었고 감속 요인도 없었습니다. 현재 윤성민 2분 30초 53으로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아이언맨 새로운 썰매 황제 윤성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성민 선수 썰매 아래쪽의 모습인데요.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주먹을 불끈 쥔 상태로 새겨져 있습니다. 자, 4초 59의 스타트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윤성빈 선수입니다. 1, 2, 3차 레이스 모두 어떤 선수도 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윤성빈이 출발합니다. 출발 기록 보겠습니다. 4초 62. 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1차 스타트랑 똑같은 기록이에요. 안정적입니다, 윤성빈. 자, 좋은 루트를 타고 있습니다. 자, 2번. 깨끗한데요, 깔끔합니다, 매끈합니다. 윤성빈, 좋습니다. 5번 라인까지 아주 안정적이에요. 아, 101.8km. 좋아요. 1초 44의 차이입니다. 1초 44의 차이. 압도적인 차이. 완벽합니다. 압도적입니다. 윤성민 무결점 주행.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10번 11번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완벽해요. 125.6km. 125.6km. 윤성민 내려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4년간의 노력 보상받을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윤성민. 피니시 구간에 마지막 윤성빈 금메달 트랙 레코드입니다. 트랙 레코드 50초 02. 대한민국은 썰매 황제를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윤성빈 선수, 대한민국 한국체육대학교의 윤성빈 선수가 스켈레톤의 새 역사를 씁니다. 썰매 종목 최초일 뿐만 아니라 설상 종목 최초의 메달입니다. 대한민국의 윤성빈 금메달을 목에 걸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메달이자 아시아 최초의 스켈레톤 메달이자 썰매 종목 통틀어 최초의 메달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동계 스포츠 그리고 한국 스포츠의 모든 역사가 지금부터 새로 시작되겠습니다. 자, 감동을 받은 조인호 코치의 얼굴도 잠깐 나왔습니다. 자, 윤성빈 선수 브럼리 코치의 열띤 응원 속에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스켈레톤 황제 보유국입니다. 피겨 여왕 그리고 빙속 여제가 존재했던 나라입니다만 이제는 스켈레톤 황제까지 포함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 스켈레톤이 대한민국 평창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성빈 해냈어요. 1차부터 4차 레이스까지 완벽한 주행. 그리고 4차 레이스는 다시 한번 자신의 트랙 레코드를 갈아치웁니다. 자, 대단합니다. 윤성빈 선수. 압도적인 차이로, 압도적인 기량으로 자, 세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빛 세배, 많은 분들이 온 국민이 기다렸던 금빛 세배를 하고 있는 윤성빈 선수의 모습입니다. 무술련 첫날, 첫 해가 뜬 날 윤성빈 선수가 정말 대단한 소식을 대한민국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썰매 불모지였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아쉬움이 많았던 모습이었습니다만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있었습니다. 평창 올림픽 플라자에서 펼쳐지는 남자 스켈레톤 메달 시상식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이세중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윤성빈 선수가 메달 플라자에 입장하면서 많은 관중들에게 이제 인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여러 곳,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에서는 이미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많이 울려 퍼졌지만 대한민국 평창, 정말 대한민국에서 썰매 종목으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것은 공식적으로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동계 올림픽에서 빙상 종목에서는 메달이 있었습니다만 사상 최초의 설상 종목 메달이 이제 수여되겠습니다. 현장의 분위기 느껴보시죠. 올림픽 챔피언 대한민국 윤성빈. 정말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대한민국 스포츠사에 엄청난 이정표가 오늘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사에 있어서 길이 남을 오늘의 명장면이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썰매의 역사의 또 한 페이지가 새롭게 금 역사로 장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개척자들이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조금씩 꽃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잠깐 뿌린 씨앗이 엄청난 나무로 성장을 해서 이제는 하늘을 찌를 듯한 아이언맨 대한민국의 윤성빈 선수입니다. 아, 금메달을 빼꼼 쳐다봤는데요. 네,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봤죠. 네, 마치 아이언맨의 그 아크 원자로 같군요. 가슴에 달려있는 모습이요. Ladies and gentlemen, the anthem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의 여러분, 애국가 연주가 애국가 있겠습니다. 연주가 있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땅에서 울리는 썰매 종목의 승리를 기념하는 애국가를 또 들으니까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네, 아 정말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자, 윤성빈 선수의 모친이군요. 네, 대한민국 최초의 설상 종목에서 메달이, 그것도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피겨 여왕, 빙속 여제, 그리고 스켈레톤 황제를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